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이번에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팬텀에 고프로를 장착을 하고 고프로 카메라를 장거리에서도 카메라 셔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한 다음에 예, 지금 이제 조준기가 거리가 닿는 한계 내에서는 카메라 셔터도 가능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팬텀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프로 카메라는 예, 사진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조준기의 스틱을 조작을 하면 예, 이렇게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다시 종료하는 버튼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팬텀2 조준기 같은 경우는 채널이 7채널이기 때문에 조준기 채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준기를 최소한 8채널 이상의 다른 조준기로 바꿔야 하고요. 웬만하면은 팬텀2 같은 경우는 후다바 계열의 조준기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후다바 계열의 조준기가 아니라면은 S버스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S버스로 변환을 시켜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용한 조준기는 그라우프너 성지에서 나오는 MG18 예, 9채널짜리 조준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프로의 셔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고프로 위에 있는 요 셔터 버튼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예, 버튼을 서버를 연결해서 누르는 방식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프로 뒷면에 있는 멀티 단자를 통해서 무슨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요. 고프로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 고프로 3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멀티 단자를 통해서도 셔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고프로 와이파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팬텀에 부착을 해서 조준기 신호를 이용해서 이 와이파이 카메라를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 카메라에 57장이 찍혀 있다고 나와 있고요. 한 번 더 셔터를 동작시키면 예, 58장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 카메라에는 따로 작업을 해서 여기 배선을 올려놨고요. 선 두 가닥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선은 와이파이 리모컨에 전원을 입력해주는 5V 단자고요. 또 하나의 선은 와이파이 위에 있는 이 녹화 버튼을 실제적으로 눌러주는 단자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주는 선을 팬텀 안으로 집어넣어서 팬텀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줄 수 있게끔 따로 배선 작업을 해주면은 조준기 신호를 통해서 예,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을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개조하다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